뒤덮여버렸어요. 100년 후, 이웃나라 왕자님이 길을 지나다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지금껏 가시덤불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왕자를 말렸지만 왕자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두고 봐. 내가 꼭 공주를 구해올 테니까. 이리야! 이렇게 길을 나서게 된 거란다. 불쌍한 공주님. 공주님을 찾아서 꼭 깨울 거야. 너희들이 공주님 찾는 걸 좀 도와주겠니? 그럼요, 그럼요. 공주머니 삼총사 출동! 찾아라, 찾아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을 찾아라. 내가 꼭 찾고 말 테다. 찾아라, 찾아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보인다, 보여. 정말? 공주님이 보여? 어디, 어디? 어디? 커다란 성. 공주님은 커다란 성 안에 있어. 근데 성이 온통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네. 가시덤불이 엄청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아구, 아구. 그럼 공주님을 구하러 가자. 정말 괜찮을까? 가시 찔리면 따가울 텐데. 아구, 아구. 괜찮아, 괜찮아. 공주머니 삼총사 출동! 출동. 다다다다. 공주님 기다리세요. 다다다다다다. 와구콩 같이 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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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갔다 하고. 가시 덤불이 너무 많아. 자. 왕자님, 가시덤불 때문에 더는 못 가겠어요. 우린 포기해요, 포기. 하지만 왕자님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주님을 꼭 구해주세요. 와구, 왕자님 힘내셔야 해요. 조심하셔야 해요. 와구, 와구. 진정한 사랑이 잠든 공주님을 깨울 수 있다는 걸꼭 보여주세요. 그래 그래 좋은 생각. 이리야, 허, 이리야. 왕자는 가시덤불 숲으로 용감히 달려갔어요. 성에 다가갈수록 뾰족뾰족한 가시덤불이 점점 더 무성해졌어요. 하지만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이 정도 가시덤불로 날 막지 못해! 마침내 왕자는 가시덤불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에 상처가 생겼지만 공주님을 구할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어요. 공주,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왕자는 잠든 사람들을 지나 공주가 잠든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